주식회사 H&NP 대표 최정호입니다. 네, 일단 저 회사는 그 광학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전문 회사고요.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기고요. 저희 제품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코안에 들어가는 이제 투명 광가를 통해서 이제 치료한 광만을 그 코 안쪽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작용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하고요. 두 번째는 별도의 이제 귀를 치료할 수 있는 단말기도 별도로 제공해서 이제 그 뭐 중염이라든지 기타 어떤 귀 속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저희 제품은 그 일반 악용 같은 이제 탄성 밴드를 제공해서 그 편리하게 얼굴에 착용하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광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용상의 불편함 때문에 그 치료 시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용자 편의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안경 착용하듯이 착용하고서 치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꾸준히 치료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빨리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마지막 특징으로는 저희 제품은 이제 불과 무게가 본체 무게 50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볍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치료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거의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탄성밴드 마찬가지로 제품도 가볍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뭐 노약자 구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은 이제 이게 의료기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이런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. 그래서 올해 출시를 했는데 일단은 제품을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. 두 번째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처음 개발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했고 그 때문에 개발 완료와 동시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도 상표를 출원했고 또 이제 그 특허 같은 경우도 미국, 독일, 중국 출원을 했는데 그 중요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이런 의료기 같은 경우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이 필수입니다.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CE 인증이라든지 뭐 미국은 또 이제 FDA 인증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. 근데 먼저 저희가 해외 인증을 준비하고요. 그래서 해외 이제 CE 인증이라든지 뭐 ISO 13485 그리고 이제 FDA 인증을 준비해서 그 인증을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해외 시장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입니다.